이 시간에는 사실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우울증을 극복한다든가 제가 지난 저녁에 말씀드린 그 거식증 환자, 그렇죠. 이런 분들처럼,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86kg야.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악령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악령에게 속은 자신은 36kg임에도 불구하고 86kg라고 믿는 거예요.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사실과 진실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는 달라요.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사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면 사실이지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모르고 있어요. 네. 자,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캘리포니아에서 살 때, 제 고등학교 때 참 친하게 지내면서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술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술을 같이 먹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때 이 친구가 이제 놀러 왔어. 놀러 와서 와가지고 자꾸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술은 잘 먹어도 담배를 못 피워요. 담배 피우면 기침이 나오고 막 좀 뭐 머리가 핑 돌고 담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담배가 맞았더라면 좀 담배도 많이 피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술은 좋은 술, 비싼 술 대접은 많이 했죠. 그런데 친구 자꾸 담배를 피우니까 저한테는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의사로서 친구로서 나한테 정말 아주 정말 진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담배라는 게 네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해로워. 그러니까 담배 끊도록 해. 담배 진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현대의학이 더 세부적으로 밝히고 있어. 그랬더니 친구가 다 정색을 하고 제 얼굴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보면서 담배를 한 대 다 꺼내가지고 하고 들이시더니 제 얼굴에다 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는 이 담배만 모르지. 이 세상에 담배 맛처럼 좋은 맛이 없어. 근데 저는 질색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더니 너 앞으로 나한테 니캉내캉 아무리 친해도 담배 끊으란 말 이제 절대 하지 마. 나는 왜냐하면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네 없으면 살아도 이 담배가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담배 끊으라는 말은 진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니까 난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자, 담배보다 맛있는 게 없다.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는 말을 그 친구가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은 아니죠. 거짓말은 안 해요. 그 친구는 그런 말을 할 때 아주 진지하게 그냥 꾸며서 하는 말도 안 해요. 뭐대로 하는 말입니까? 사실대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실일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일까요? 진실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진실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 마음속에, 못 말리는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동안에 담배를 거의 다 태웠어. 그리고 잿더리에다가 꽁초를 눌러서 꺼면서 하는 말이 혼잣말로 끊기는 끊어야 될 텐데. 그래.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한 인간이 그렇게 양극단적인 면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그게 정반대야. 정반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배운 대로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뉴 스타트의 그 근간 원칙들을 배웠는데, 그걸 잘 그 활용을 하시면은 모든 것에 대답이 쫙 나옵니다. 왜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악령 성령이죠.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가 담배 맛이야말로 최고의 맛이다. 이 담배 없으면 못 산다. 하는 그 친구를 그 친구의 마음속에 형성시켜 준 것은 누구요? 그 악령이요. 그래서 악령의 나도 사실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그 친구가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어떻게 꽁초를 끄면서 하는 말이 그 꽁초를 끌 때쯤 되면 어떤 상태예요? 담배 맛이 거의 없어진 상태예요. 왜? 그 한 대 피우는 동안 담배 맛을 충분히,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뭐예요? 충분히 먹으면 더 이상 맛이 없어요. 예. 그것처럼 담배 맛이 없어지니까, 이거를 내가 꼭 피워야 되나? 끊기는? 끊어야 될 텐데. 그것은 정신이 든 얘기입니다. 그거는 누구의 음성이요? 그렇게 꼴초라도 담배를 피워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종교를 가질 때 드디어 성령을 가진다. 참, 그 종교적 하나님입니다. 제가 옛날에 무신론을 부르짖었던 이유가 그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그랬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여러분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요즘 아프리카에 가까운 지중해만 건너면 아프리카입니다. 그 지중해 북쪽은 뭐예요? 유럽이요. 이태리 뭐 이렇게 프랑스 다 이 공업 산업적으로 발달한 나라들이야. 그런데 그 나라들은 공기 오염 심해요. 그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질이 이제 구름을 타고 아프리카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산성비가 내리죠, 아프리카에. 그렇게 되면 그 빗물이 산성이기 때문에 그 토양 속에 있는 인이나 산에 잘 녹는 인이나 칼슘 성분에 녹아가지고 기린들은 본래 높은 키가 큰 아카시아 나무들의 잎사귀를 먹고 삽니다. 사는데 그 잎사귀에 인하고 칼슘 성분이 부족해져 버려요. 왜? 산성비 때문에 씻겨 나가니까. 그러니까 자연이 인 성분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인 성분이 많은 뼈가 땡겨요. 왜 땡겨요?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기린이 이상구 박사가 그러던데 뼈를 먹으면 인 칼슘 성분이 많다더라. 그런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겠죠? 없습니다. 그래도 인이 충분히 들어있는 뭐가 땡겨? 뼈가 땡깁니다. 기린 자신들이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내가 왜 뼈가 땡기지, 이거? 내가 맛이 간 것 같아? 그런데도 뼈를 뭐예요? 안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땡겨. 그리고 실제로 먹으면 맛있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뇌세포에는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펩타이드 Y, NPY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세포에 있는데 그 유전자가 이 노란색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린을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기린이 뭐를 안 가져도, 종교를 안 가져도.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종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뉴 스타트는 무엇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위주로. 여러분은 생명의 진리를 원하십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생명의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종교라고. 아시겠죠? 생명의 진리가 빠져나간 그냥 종교로서 남은 기독교는 여러분 생명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으로 기린의 뇌세포에 있는 이 노란색 유전자, NPY를 생산 유전자를 기린이 뼈를 딱 볼 때 어떻게 짠 하고 켜줍니다. 그럼 기린이 뭐예요? 이 NPY가 생산이 되면, 엔돌핀이 생산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기뻐지고. 예. 네. 아까 그랬죠. 우리 간증하시는 분이. 하늘에서 오는 평화가 있더라.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평화, 평화로다. 네.
이민 내려오네. 그러면서,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구나. 평화를 느끼려면 내 세포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되어야 됩니다. 세로토닌 유전자가 요 파란색 유전자예요. 요거를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서 다 켜주시면 평화로울 이유가 없는데 내가 편안해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내가 상당히 불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편안해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내가 도저히 그 새끼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용서가 뭐예요? 돼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너무나 이상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되도록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체험이 없이는 참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실질적인 체험이 없이는 참 성령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자, 이 세로토닌 유전자를 하나님이 그 생기를 보내셔서 켜주시면 짱, 이 유전자 켜지면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착 생산이 되면 그때 아, 평화롭구나.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장 그 투병을 방해하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예. 네. 불안하면 두려워지면 진짜 꺼져버리니까.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기도로서 성령을 받음으로서 어떻게 이 세로토닌이 켜지고 뭐로 극복할 수 있도록 되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 암이 생겨도 죽을 수 있게 하나님이 저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해 뭐요 놓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노란색 유전자를 착 켜주시면 이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이 쫙 생산이 되면 전혀 생각도 안 하던 것이 어떻게 땡겨요. 그런데 반대로 사단은 무엇을 땡기게 할까? 술이 땡기게 합니다. 담배가 땡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 땡기는 거를 피우고 마시면 그렇게 마시죠. 그것은 뭐예요? 허상의 맛입니다. 네. 아시겠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36kg인 체중이 36kg밖에 안 되는 여자를 뭐예요? 86kg라고 속이면 그 영이 속이면 우린 속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래서 기린은 뼈를 씹어먹으면 끝내주는 맛이에요. 그래서 이 기린들을 과학자들이 궁금해서 왜 저렇게 안 먹던 뼈를 먹지? 그래서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뽑아보니까 인성분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저 기린의 뇌세포 속에 있는 이 NPO 유전자를 켜줬으며 뭐 때문에 켜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린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러분 저 기린 교회 댕깁니까?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나 이 기린의 NPY 유전자는 켜져야 됩니다. 왜? 필요하니까. 조건 없어요. 여러분. 예. 네. 자, 그래서 그 기린에게 생기, 곧 생명을 주지만, 기린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그 생기 속에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 들어있어. 그런데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기린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것을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식할 수 있는 피조물은 누구밖에 없게?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 뇌, 그 capacity, 뇌 그 능력이다. 그래서 인간만이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으면 영적인 부분도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이 동물들은 생물학적인 부분밖에 받아들일 수 있는 capacity, 그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개구리가 얼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는 영인 생명인데 왜 개구리들은 성령이 필요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런 질문이 올라와 있던데. 네. 그것은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 무엇까지 포함해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그 생기와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을 포함한 생명을 줘도 개구리들은 십자가를 몰라. 하나 그걸 줘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영적 부분을 포함한 것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개구리가 다시 살아날 때 주시는 생명과 인간에게 주시는 생명이 다른 것처럼 그게 이제 종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생명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생명이란 단어가 정리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동물에게 주는 생명이나 인간에게 준 생명이나 생명은 같은 생명인데 그 생명에 정말 그 영적인 생명을 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까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capacity, 그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는 인간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가진 생명과 인간에게 주신 생명을 다르다는 그런 인식은 종교적 인식이다 그렇게 보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기린은 교회 안 가도 생명 받아요, 받아요.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기린이 이거를 안다면 그러나 분명히 기린에게도 무조건적 사랑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기린의 인식의 문제지. 그렇죠? 자, 여러분. 또 이런 걸 봐도, 여러분. 이게 생명의 진리입니다.
이게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그 특집 기사인데 아프리카 잔지바르라는 잔지바르가 아니고 잔지바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참 발음하기 힘든 발음이 잔지바르. 우리는 잔지바르라고 가르치면 잔지바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 처음으로 가가지고 동물원에 가고 싶더라고. 그 동물원이 아주 크고 막 희귀한 동물들이 많대요. 샌디에고 동물원이 유명하거든. 그래서 이제 택시를 턱 잡아가지고 주 그랬다 주. 미국 말로는 뭐예요? 예, 이게 Z입니다. 이게 주예요. 주. 그러니까 한국말로 쓰면 뭐예요? 주. 그래서 Let's go to the 주 그래서. 아니 운전수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주. Yeah, 주. 모르겠대. 주가 이게 주가 아니고 이렇게 발음은 못 알아들어요. 주, 주 이거 한참 연습해야 됩니다. 주는 여러분이 혓바닥을 어떻게 입천장에 딱 붙여야 돼요. 첫째 붙여가지고 떼면서 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말로 주는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으면 안 돼요. 어정쩡하게 떨어져가지고 붙이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주 이렇게 주. 제가 아마 영어 선생으로 나가도 참 성공했을 것 같아요. 주, 주, 더 주, 주가 아니잖아요. 주. 그래가지고 이 택시 운전사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종이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주라고 쓰니까 주 그래. 그래서 동물원에 갔다고. 야, 그래서 이제 잔지바르라는 섬입니다. 섬에 있는 살고 있는 원숭이인데 이 원숭이들은 잎사귀와 과일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잎사귀를 원숭이들이 좀처럼 안 먹어요. 안 먹다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꼴로 어쩌다가 원숭이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이 잎사귀를 먹어요. 그 과학자들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안 먹다가 갑자기 막. 그건 뭐하고 꼭 같아요. 기린이 본래 뭘 안 먹는데? 뼈를 안 먹는데 탁 먹거든. 그래서 이제 이 아무튼 이 잎사귀를 먹한바라고 합니다. 보면 먹한바 그렇죠. 이 잎사귀를 딱 먹고 나면 이 기린이 3m로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동네로 내려가가지고 동네로 내려가가지고 그 동네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태워가지고 숯을 만들어. 그 숯을 만드는 그 태워진 통나무로 내려가서 숯을 찾아요. 이렇게 두 마리가. 그렇죠? 그 숯을 찾으면 이렇게 초콜릿 먹듯이 숯을 먹어요.
과학자들이 기린 이 원숭이들이 숯을 안 먹는데 뭐만 먹으면 그 뭐 감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술 먹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하 저 뭐 감바 잎사귀에는 독성 물질이 있구나. 왜? 그래서 그 뭐 감바 잎사귀를 먹고 나서 그 독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뭐예요? 숯을 먹는구나. 그래서 먹한바 잎사귀를 수거해서 분석해 보니까 독성 물질이 있어. 와. 그럼 원숭이들이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리고 독성 물질이 있다면 숯을 먹어야 된다는 건 또 누구한테 배웠어? 제가 강의는 온 세상에 많이 하러 댕겼지만은 원숭이한테 강의한 적은 없거든요. 몰라요, 원숭이들도 요즘 유튜브를 보는지. 아시겠죠?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의 역사야. 아시겠죠? 그런데 아무리 기린한테 성령은 역사해도 이 기린은 생물학적 차원에서만 인식할 수 있는 뇌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차원이면 서로 생명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눌 수 있는 차원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성령을 줘도 동물 차원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 차원에서만 받고 우리 인간도 동물적인 인간은 그 차원에서만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는 몰라 아직도. 그건 자꾸 거부해.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거부할 만큼 생물학적으로만 살아있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수준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이니까 그 사람들은 동물적 차원에서 그 수준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더라도 뭐예요? 죽은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혼이 아니야. 생물학적으로만 살아있으니까. 어디까지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그렇죠. 영적 차원의 생명까지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라? 드디어 혼이 되는 거야. 산자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원숭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그 사랑을 영적으로는 이해를 못해도 하여튼 유전자들은 뭐예요? 반응해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차원에서 생명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종교적으로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를 성령과 이 원숭이들이 받는 생명을 차별되어 하나님이 주실 때는 다 뭐요? 성령 차원에서 주셨어. 그러나 받는 동물들은 그 영적 차원에서 반응할 수는 없다 이거야.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명의 개념은 생명적 차원,
생물, 이런 그 차원에서 진리지. 이거는, 그래서 이게 정립이 딱 되면 종교가 올바로 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자. 김정은이도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가지고, 김정은이가 암 환자가 안 되도록 돌보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그 생명을 종교적으로만 보면, 그걸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하나님도 안 받아들이는데, 왜, 어떻게. 자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명을 종교적인 테두리에 가두지 말자. 아시겠죠? 그래야 이게,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제 그 친한 친구가,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을 뭐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 친구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종교를 안 가져도, 하나님은 성령의 사랑으로 그 친구를 담배를 끊어야 끊는 게 맞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 친구의 마음 안에 넣어주신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보면, 나중에 그 친구도 하나님 만나고 보면, 아하,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뭐요?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셨구나. 그건 제 경험이야. 아시겠죠? 저도 무신론자일 때부터도 하나님은 저를 계속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종교를 거부하고 있어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친구도 친구야. 담배 없이는 뭐요? 못 산다는 친구도 친구야. 왜? 그게 한 사람이니까. 그 한 사람 안에 두 마음이 있다 이거야. 그것은 성령과 악령이 동시에 뭐요? 그 친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이러지? 맞아, 맞아요. 그때는 악령이에요. 나는 이러지, 이러고 싶지를 않는데. 나는, 이 담배가 내 몸에 너무 해로워서 피우면 안 좋다는 것을 내가 알고 사실은 피우고 싶지 않는데 피우고 싶어. 두 다른 나야.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는 나도 맞아요, 맞아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나 맞아요, 맞아요. 어느 나가 진짜요? 어느 나가 진짜? 예, 네. 담배를 피우고 싶은 나가 진짜다. 손들 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그럼 담배를 끊고 싶은 나가 진짜다. 왜 진짜요? 왜 그게 진짜요? 그 나는 담배를 끊고 싶은 쉽게 만든 나, 담배를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나가 그 진짜 나야. 왜? 생명을 주는 담배를 끊는 것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뭐요? 그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기준으로 참 나와
거짓 나를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중심으로,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내가 하고 싶고 내 생각이라서 그게 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진짜 나는 어떤 나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 중심으로 판단하라고? 생명 중심으로. 즉 생명 중심으로 판단하라는 말은 결국은 무엇 중심으로 판단하라는 말입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기준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놈이 내 돈을 사기쳤어.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그 녀석을 고발하고 잡아넣고 잡아넣는다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분에 못 이겨서 고발하고 잡아넣어야 되겠어. 그런데 잡아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아.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 결국 잡아넣었어. 누구 유전자 다 꺼졌어. 돈도 없어지고 생기도 막히고 유전자는 꺼질 대로 꺼지고. 여러분. 그래서 고발하는 것이 옳다를, 그래서 벌 주는 것이 옳다를 선택하면 그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를 선택한 거예요. 결국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용서를 선택하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형벌을 주시는 사랑이 아니야.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다하는. 이 종교는 죄가 많으면 벌 줘야 된다는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벌 주는 건 맞다는 거죠. 예. 네. 무조건적 사랑이지요. 그래 놓고는 또 나중에 가서 뭐예요? 그래도 벌 줘야죠. 그럼 무조건적,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건지 헷갈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기린이 어떤 나쁜 기린인지 아닌지 상관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안 한다고. 이 기린이 자기 친구 기린을 때린 놈인지 안 때린 놈인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응? 원숭이도 마찬가지.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돼야만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착하게 살고 싶은 거라. 아, 이것이 이제 진짜 생명적 종교예요. 이게. 아시겠죠? 나쁜 놈들은 결국은 형벌에 처할 거기 때문에 착할 수밖에 뭐예요? 없는 이런 것은 종교지. 그것은 생명. 그거는 스트레스죠. 그렇죠?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참 나가 있고 무슨 나가 있다? 아, 거짓 나가 있다. 참 나가 있고, 거짓 나가 있다. 그러면 이 참 나는 누가 형성시켜 준 나요? 성령이.
정신님이. 아시겠죠? 거짓나는 누구예요? 악령이? 잡신놈들이. 잡신놈들은 야, 담배 피워. 담배 피워. 네. 자꾸 피우고 싶어 지게 만들어. 네. 마약해. 술 마셔.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네. 성령은 뭐라 그래요? 기도해. 내가 도와줄 거야.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야,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기도했더니 용서가 돼. 네. 이런 걸 경험해 보시면, 그래서 이 거짓 나는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입니다. 이 조건적 생각은 누구에서부터 온 거예요? 악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참나.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나는 모든 대인 관계에서 가능하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 또 조건적으로 대해버렸어. 그때 참나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참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나가 참나야. 아시겠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없었던 나야. 응. 그 나를 새롭게 내 속에서 창조해 주신다. 그러면서 재창조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무조건적. 이 참나가, 거짓나가 마침내 성령을 받아서 참나가 나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결국 이것은 뭐가 같아요? 암세포가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정상세포로 가는 거야. 박수. 이것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세포가 변하는 것은 생물학적이고, 나가 변하는 것은 영적이고, 이렇게 구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원론적 사고라고 그래요. 이분법적 사고. 아시겠죠? 육과 뭐 영, 뭐 혼과 뭐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 사람의 몸 속에 뭐가 들어가면,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혼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과 혼이 다르잖아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 혼과 영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제가 관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뭐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보면 그게 영혼이 지옥에 간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그거 보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요. 부자가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목이 마르다. 그 저는 혼도 목이 있는가 싶고, 근데 혼도 물을 마셔야 되는가? 그 물 마시면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갈까?
위장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피 속으로 수분이 들어가고 그래야 그런 존재라야 물이 필요한데 어, 또 그 희한한 혼도 다 있네. 혀, 그러니까 혀도 내 혀에 찍어달라 그래. 오, 그러면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으라 그래. 아, 그게 아니라 손가락도 있는 혼도 있구나. 네. 하여튼 이게요 말이 안 돼. 제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말이 될까 싶어. 아시겠죠? 네. 놀랍습니다. 저는 이 생명적으로 보면 놀랍게 다르게 보여요. 제가 옛날에 생각하던 것보다 눈이 확 뜨인다니까.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몸에는 다 손가락도 몸에 있는 거고 뭐예요? 혀도 몸에 있는 거고. 예. 네. 혼은 몸이 있어요 없어? 없대. 저는 그런 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그 몸이 아닌 존재가 무슨 또 뭐 손가락 있고 혀가 있고 뭐 물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은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경적으로 너무 무식해가지고. 이방 종교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비유한 겁니다. 첫째, 뭐냐면,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자들은 틀림없이 천국 간다 그랬어. 왜? 조상 대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뭐 천국은 갈 자격이 뭐예요? 조건적으로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뒤바꿔야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부자를 어디로 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꾸민 거예요. 부자 지옥 간다. 거지는 지옥으로 가는 게 굳어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왜? 철저히 조건적 신앙이니까. 왜 거지는 왜 거지가 됐나? 거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왜?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를 뭐요? 않고 죄가 많은 집안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런 놈들은 뭐요? 거지밖에 안 되도록 그렇게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 저주받은 놈들이 결국 죽어서 가는 곳은 어디다? 지옥이다. 네. 철저히 조건적인 신앙.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지를 어디다 갖다 놔요? 천국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던 그런 신앙, 그런 지옥과는 뭐예요? 그거 웃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똑똑히 봐보세요. 그게 이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천국은 어떤 천국이요? 유대인들의 천국 어떤 천국이요? 한 사람이 천국에 가면 누구 품에 안겨? 아브라함 품에 안긴대. 자, 그러니까 그런 종교는 무슨 종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천국 간다는 거요. 유대인들만. 그런 그 당시에 그 유치했던 조건적 종교를 예수님이 다 엉터리야. 너희들의 그 사고 방식이 다 틀렸다는 것을 확 까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이게 진짜라고, 진짜. 오. 그래서는 안 되죠. 생각을 좀 해봐. 그래서 저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자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뉴 스타트를 하는 인간이 됐다고요. 네? 여러분, 온 세상이 현대의학 따라가, 안 따라가? 예, 네. 뭐 99.9%의 의학자들은 현대의학을 옹호해야네. 저는 그거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저보고 그래요. 참 특별한 사람이라고. 맞습니다. 특별하죠. 그런데 저는 엉터리로 특별하다고 생각, 간주되기는 뭐예요? 싫어요. 이야, 뉴스타트가 이게 정말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의학이구나. 왜? 이 의학만이, 뉴스타트 의학만이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요? 생명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뉴스타트 이야기예요. 예. 그러나 이 세상에 한방이고 현대의학이고 식이요법이고 뭐 온갖 잡종의학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의학들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 이 말입니다. 우상. 예. 그래서 하늘나라 가니까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 이 부자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그것부터 웃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러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다?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말이야, 아브라함을. 그런 종교관을 버리라. 이것은 타락한, 세속화된 이방인의 종교와 혼합된 그런 사상에 이런 종교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종교가 아니야. 그것은,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이 문둥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이고 뭐고 아브라함하고 상관없어도, 예, 내가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참, 이게 복음이야. 아시겠죠? 기분 좋죠, 이거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웃겨요. 이것도 과학자들이 황당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이거를, 그 과학 잡지, 미국 출발관되는 과학 잡지에 표지에다가 커버 스토리로 대서 특필한 겁니다. 왜? 보니까 물 속에서 물고기들의 성이 변해 세상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온 물고기는 수컷입니다. 그 암컷은 저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무늬가. 그 암탉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수컷은 참 제가 부러워하는 수컷인데, 암컷을 20마리를 거느리고 댕겨. 저는 한 마리 가지고도 헉헉하는데, 아시겠죠?
자, 한 마리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딱 어항을 쫙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수컷 한 마리와 이 수컷을 따르는 20마리의 암컷을 탁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수컷을 어떻게? 착 건져서 다른 데로 옮겨버렸어. 그 어항 안에는 수컷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물고기도 멸종합니다. 그 어항 안에서는. 그렇죠? 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늙어가고 죽어버리면 그 어항 안에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과학자들이 으악 했어요. 왜? 그 스무 마리의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수컷으로 변한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과학 잡지 표지에다가 이야, 그래놓고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가능해요 안 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나님 뭐를 바꿔줘야 돼? 유전자를 바꿔줍니다. 무슨 유전자를? 성결정 유전자를. 성결정 성결정 유전자를 바꿔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그 3개월까지인가 그 전에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뭐요? 여자가 될 수. 양쪽 유전자 다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결정합니다. 아, 얘는 남자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남성 유전자를 탁 켜주고 여성 유전자는 안 켭니다. 그러면 그는 그 아기는 남자가 돼. 아, 얘는 여자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남녀 비율이 뭐예요?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시라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생명적으로. 생물학적인 것은 성령이 아니고 뭐 영적인 것만 성령이고 그렇게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유죄거든.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비가 안 맞아. 왜? 초등학교 가보니까 뭐예요? 용인 에버랜드에 한번 제가 놀러 갔더니 초등학교 애들이 근데 유치원 애들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걔네들 이제 선생님이 손 잡고 그러라 그랬잖아요. 두 사람 두 사람씩. 그래서 처음에 몇 번은 남자 여자가 손 잡고 나중에 여자끼리 손 잡고 가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인간이 무시하는 겁니다. 참 이거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물고기들의 멸종을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균형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생기로 유전자를 조절해서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주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이 정도로 물고기마저도 멸종되지 않도록 걱정을 하신다면 하물며 여러분들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진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펴서 조사해 보세요. 종교라는 단어는 의미 있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 이 세상에 뭐요?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런 말이 중요한 말이지. 종교? 그래서 저는 빛과 진리와 생명과 사랑을 종교화하지를 뭐요? 말자. 거기에서 탈피하자. 하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될 때 자. 그래서 이 아까 우리 간증하신 분이 결국 내가 병에 든 이유는 뭐예요? 누가 병든 겁니까? 참나가 병든 겁니까? 거짓나가 병든 거예요. 거짓나. 담배 피우던 그 거짓나. 담배 없으면 나는 못 산다는 그 거짓나가 그 거짓나를 형성시켜준 악령이 결국은 내 폐의 폐암을 발생시켰지. 하나님이 시켰을 리가. 이 새끼가 담배를 피우니까 뭐야. 폐암을 걸리게 해버려야지. 그래서 혼 좀 내가지고. 응? 그러면 이제 폐암 딱 걸리면 하나님 제 담배 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새벽 기도를 나갈 테니까 이 조건부로 내 암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 식의 종교야. 그걸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뭐에 비유하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번데기가? 그 고치 안에 있던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거. 그 나비가 되는 거,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게 나비가 되는 거라고요? 한 톤 올리는 거. 여러분, 한번 한 톤 올려보세요. 네. 그러면 좀 맛이 간 사람처럼 보여 처음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도 옛날 암 걸리기 전에는 톤을 낮추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유를 누려본 일이 없대. 그저 주위에서 볼 때 뭐야 참 착하고 순하고 얌전하고 네. 그런 사람으로 평판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했어. 그래서 여기 카메라 잡고 섰는 이 아가씨도 암 걸리기 전에는 그게 최고로 중요했어. 그러다가 뉴스타트 몇 번 하더니 요즘은 너무 까불어요. 간땜이가 뭐예요? 멋있어. 여러분, 그게 나비가 된 거야. 드디어 날개짓을 한다 이 말이야. 나비가 나비짓을 해야지. 그래서 이 번데기가 고치 안에서 고치 밖으로 나와서 나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잘 연구를 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나비가 번데기로서 고치 안에 있을 때는
흑암입니다. 깜깜해요. 그렇죠? 이 세상이 뭐에 이 세상이 공간이 뭐밖에 없어? 꽃이밖에 없어. 캄캄한 꽃이 아니 자기 세상이야. 그게 우물 아니야. 그래서 그게 단 줄 알고 있어. 그저 산다는 것은 뭐요? 돈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뭐 대충 제네시스 정도 타면 됐고 뭐 이렇게 그래서 시집 장가 잘 보내고 그러고 살면 됐지 뭐. 그게 번데기의 삶이요. 아시겠죠? 나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와. 근데 이게 그 번데기는 나비가 되도록 어떻게 벌써 하나님 계획을 딱 했어요. 번데기가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날개가 있어 없어? 없어. 꿀이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몰라? 몰라. 풀은 창공이 있는 줄을 알게 모르게? 몰라.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 번데기의 진실은 뭐예요? 나는 번데기라는 것은 사실일 뿐입니다.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와, 나는 번데기가 아니라 뭐구나? 나비구나를 발견할 때 진실을 발견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니 담배가 끊어 지는구나. 이제는 담배 냄새를 맡아도 역겹구나. 어떻게 이게 내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이것이 사실의 나에서 진실의 나로 바뀌는 겁니다. 사망의 나로부터 뭐예요? 생명의 나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예. 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번데기는 자기가 나비인 줄 몰라. 자기는 그냥 이 번데기로 살다가 번데기로 죽는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을 보면 아무리 봐도 번데기야. 그렇죠? 아무리 봐도 번데기에 불과해. 근데 이것이 이 놀라운 존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나비가 될 때쯤 되면요, 이 번데기 입에서 자꾸 끈적끈적한 침 같은 액체가 나와. 그래서 자꾸 이제 콧물이 나면 자꾸 닦아야 되잖아요. 그 이 번데기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닦으려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고치 벽에다가 이거를 그래서 닦아요. 근데 그 끈적끈적한 침 같은 물질이 뭔지 아세요? 목에 한번 때려보세요. 충분히 때릴 수 있지요. 그 고치가 이제 그 어떤 단백질 종류인데 그 단백질을 용해시키는 물질이야. 그래가지고 뭐를 만들라고? 구멍 만드는 물질이죠. 그런데 이 번데기는 그게 구멍을 자기가 만든다는 생각도 할 수 없어. 닦아. 닦인 지 고개 점점 녹아가지고 아 바깥을 보니까 뭐요? 환해. 어? 빛이 들어오기 시작. 드디어 바늘 구멍만한 뭐요? 구멍이 빵 뚫리면서 빛이 쫙 들어. 처음 봤어. 야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분. 쫙
드디어 생명의 빛이. 그 무조건적 사랑. 세상의 무조건적 사랑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 빛. 뿅! 그러니까 구멍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하시면, 아, 이거를 닦으니까 구멍이 생기는구나. 구멍이 점점 커져. 와, 보니까 막, 파란 색깔이 보이는데 그게 하늘인데, 하얀 구름도 보이는 것 같고, 막 갑자기 뭐요? 향기가 막 들어오고. 어.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그래서, 머리를 쳐봤고. 나가려니까 이게 구멍이 좁아가지고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어, 힘들어. 좀 쉬었다 가자. 또 좀 이따 봐요. 아, 너무너무 힘들어. 고통스럽기까지. 그런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요? 하늘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꽃 핀 곳. 꿀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나왔어. 나오니까 갑자기 뭐요? 이러고 싶어. 이래 보니까 뭐예요? 어? 이 뭐야? 나에게야. 어? 나라. 내가 날 수 있는 존재라. 여러분 다 그런 존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날씨, 예. 네. 그래가지고, 날아보니까 막 태양도 있고, 막 푸른 하늘에 막 꽃이 펴있고, 와, 냄새도 끝내주고. 근데 뭐 꼬불꼬불꼬불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자기는 이걸 뭔지도 몰라. 어떻게 사용하는 줄도 뭐요? 몰라. 여기 뭐, 저 속에 꿀이 있는 줄도 몰라. 그런데 하니까 이게 쫙 펴지더니 쑥 들어가더니 아, 달콤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요즘 유행한 말 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비의 경험은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 예. 그래서 이 한 톤 올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뭐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야. 예. 번데기 구멍 빠져나가는. 예. 그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쑥스러웠어. 쑥스러웠어. 아시겠죠? 그래서 다 빠져나왔어. 근데 과학자들이, 야, 이 나비들이 너무 힘들게, 번데기들 힘들게 빠져나와. 그래서, 가위를 가져와서 구멍을 어떻게 좀 오려내서 가장자리를 널찍하게 만들어줬어. 그랬더니 나비, 그 번데기들 뭐요? 쑥 빠져나와서 아주 쉽게, 전혀 어렵지 않아. 근데 나비들이 쑥 빠져나오더니, 어떻게? 날개를 폈는데, 힘이 없어. 날개짓을 해도 힘이 없어. 날지를 못해. 왜? 번데기들 이러는 동안에요.
근육이 발달하고 인대가 발달하고 혈관이 발달하고 신경이 발달하고 여러분 그래서 암을 투병하는 그 고통 한 톤을 올리는데 그 고통을 감수하시라고요. 감수. 네.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나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암 걸렸을 때 뭐예요? 깨달음이 있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번데기는 번데기가 아니었고 그것은 번데기가 번데기였던 것은 사실에 불과했어. 그러나 번데기는 진실로는 나비였어. 자,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예? 네? 예. 네. 저는 옛날에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제 몸에 병이란 게 15가지가 있었어. 제일 심각한 병이 기관지 천식, 역류성식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지 천식에, 역류성 식도염에, 만성위염에, 십이지장 궤양에다가,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예? 네? 거기다가 치질에다가, 변비에다가, 무좀에다가, 예? 네? 무릎에는 루마티스성 관절염에다가, 일로 올라오면, 자꾸 머리카락이 막 빠져대는 탈모증에다가, 예, 만성축농증에다가, 다 15가지 하였다. 여러분, 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현대의학적으로 치료했어. 낫는다고 생각했게, 안 했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 의과대학에서 배우면 약으로 병 안 낫는다고 가르칩니다. 왜? 이 약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걸레질에 불과하다. 증세치료에 불과하다. 그 의과대에서 정직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약 먹을 때는 나을 거라고 약 먹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약 중에 제일 흔한 약이 무슨 약이에요? 고혈압약이죠. 고혈압약 언제까지 먹으라고? 죽을 때까지 그게 낫는단 말입니까? 안 낫는다는 말입니까? 안 낫는단 말이죠. 우리 의사들 너무나 잘 알아요. 약제사들 약 먹고 안 낫는다는 거 약제사들 잘 압니다. 또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치료 받으면 낫는다는 말하는 의사 없습니다. 없고 낫는다는 비슷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은 이제 그래서 이 암 전문의들이 낫는다는 말은요 낫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암 전문의들이 낫는다고 할 때는 무슨 얘기인 줄 하면 우리 의사들 간에 어느 정도 이 치료를 받고 암 환자가 이 항암 치료를 받고 암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안 죽으면 이 항암 치료로 효과를 봐서 나은 걸로 치자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5년 생존율이라고 그럽니다. 암은 없어지지 않아도 이제 5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고 있다면 나은 걸로 치자. 그걸 5년 생존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암 치료에는 무슨 말은 없어요? 예, 치유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치유율하고 뭐는 달라요? 생존율은 다릅니다. 생존율은 치유되었지 않고도 살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율로 그래서 환자들은 박사님 제가 항암 치료하면 낫겠습니까? 그러면 25%
생존율이 됩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그 말을 치유된다고 뭐예요? 25% 확률로 치유될 수 있다는 말로 오해해버립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대로만 알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모시고, 그 친구가 자꾸 라스베가스를 좀 같이 가자. 도박을 좋아하는 뭐예요. 근데 전 또 도박은 또 잼뱅이에요. 그 저는 고스톱도 못 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스톱이 뭐 도박은 아니지만, 우리 집사람은 고스톱 좋아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 있다. 어딘데? 아 가보면 알아. 라스베가스보다 라스베가스하고 비교가 안 돼. 여기입니다. 비교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끝내주는 데죠. 여기 가면 유전자 팍 켜집니다. 한번 보세요. 이 폭포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관광 보세요. 예? 네? 그, 이것만 해도 뭐예요? 엄청난 높이입니다. 이 정도 폭포만 한국에 있어도 뭐예요? 명소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야 돼요. 자, 제가 헬리콥터 한 대 대절했습니다.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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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포 높이가 거의 1000m, 975m. 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워. 유전자 켜져, 안 켜져? 크아, 전, 이야! 하고 이제, 엔돌핀 막 나오고, 막, T세포 유전자 막 켜지고 있는 거야. 그 저는 혼자서 취해가지고, 우와! 이러고 있다가, 드디어, 친구 생각이 나가지고, 마, 진짜 좋지? 하고. 그, 이 친구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7시간을 운전해서 여기 왔는데. 안 좋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다 봤으면 빨리 가자. 딴 세상에 살고 있어.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그랬더니 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거기가 여기라니까? 이 친구가 인상을 콱 썼더니 뭐라고? 여기가 왜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그럼 여기 어디 도박장 있어? 없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오지. 이 친구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이 자식아. 7시간씩이나 운전을 해가지고,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배주러 왔네. 사실이야, 아니요? 사실이야. 사람들은 사실에 속아서 살고 있어요.
번데기는 자기가 번데기라는 것은 그건 사실이지만은 진실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네. 나중에 부활해 보면 알아. 네. 암 안 낳고 죽어도 그거는 뭐예요? 확실하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네. 이게 이제 이 생명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이야. 아시겠죠? 종교적 복음이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실이 진실인 줄 알고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은 것으로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서 해방시켜서 진정한 진실의 나, 참 나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거짓 나에 가두어져서 살다가 드디어 와, 무조건적 사랑이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내 모든 유전자를 다시 복구시키고 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고 예, 그렇게 해주는 생명이구나. 그 진리의 빛을 드디어 보고 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뉴스타트에 오셔서 여러분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종교적으로 교인이 되라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십일조 잘 내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러면 암이 날 겁니다. 이런 종교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야 완전히 새로운 나 참나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의 빛을 딱 받아들였을 때 나로서는 일으킬 수 없는 변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정말 상상을 불허할 차원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예. 그러면 마누라가 잔소리 좀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조금 바보처럼 보여서 그게 좀 쪽팔리는 부분이 있어. 상당히 공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도, 그 친구가 누구를 만나면,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면, 야, 내가 그때 상고하고 같이 요세미테 폭포에 가서, 저거를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했던 자기가, 야, 정말 미친놈이었구나. 정신없이 살았구나. 그거를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성령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 당시에 저는 미국에서 그 바다가 보이는 수영장이 있고 산에는 별장이 있고 또 사막에도 별장이 있고 바다에는 보트를 띄워놓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일 비싼 술만 사다가 친구들 너무 대접하면서 비싼 술 대접하면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해. 막 부러워하고 막. 그러면서 술 이제 거나하게 취하면 다 의사 친구들이죠. 그러면서 뭐 이제 뭐 좋은 차 얘기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야 상구야 벤츠 타보니까 어때? 벤츠가 말이야. 그러면서 그때는 또 BMW도 또 있고 예. 아 저는 좋은 차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쓸데없이 차가 많았어. 그래서 벤츠하고 BMW를 비교하면 말이야. 그래서 그래. 근데 그때 우리 친구들은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벤츠도 못 타고 비리비리 하고 있을 때. 그래 잘났어 안 잘났어. 그때 제가 한 그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한 말이 쇼킹한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야. 내가 말이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중고차를 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면 난 안 살아. 죽어버리지.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었다고요. 정신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간증 제목을 달라 그래서 참 정신없이 잔다가 뭐예요? 정신을 차리게 됐다. 그래서 제가 마침내 정신이 들었다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맞죠? 마침내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 현재 자기는 뭐예요? 미쳤다. 내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거. 옛날에 자기는 자기를 정상으로 생각했어.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미친 건데 그때를 정상으로 치면 지금 나는 뭐예요? 미쳤다. 뭐가 사실이며 뭐가 진실일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사실과 진실의 이런 놀라운 차이를 깨닫고, 내가 암 걸렸으니, 이거 뭐, 맨날 풀이나 먹고, 거칠은 현미밥만 씹고 앉았고, 강의는 하루에 두 번씩이나 들어야 되고, 사실대로 하면 뭐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그 사실에 속지 마시고 자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비를 만드시고 있는 과정이요. 내가 진짜 나비라는 그 진실을 깨닫기 위하여 이 지금 꼬치의 구멍을 어떻게 지금 지금 힘들게 빠져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진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